안녕하세요. 순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오늘은 5월 고3학력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조금 이제 쉬웠죠. 그래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제 6월 모평에는 엔수생이 합류하니까 컷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아세트산. 말 그대로 산이니까 산성이죠. 기역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수용액 탈락. 그 다음에 니은이 물에 녹는 반응은 발열. 산화칼슘 넣으면 발생한 열이니까 당연히 발열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이 탄소화물 여기 탄소가 없죠. 탄소화물은 탄소가 주축이 돼야 돼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얘 모형이 이거래요. 그러면 2, 3, H, 2. 헬륨 플러스가 이게 전자가 하나 있는 거죠. 전자 하나. 이게 전자예요. 그다음에 양성자 두 개, 이 차이가 1인데 이게 중성자죠. 질량수하고 양성자 차이가. 그래서 이 시커먼 게 중성자, 그다음에 양성자 두 개. 마찬가지로 1 3 요거를 표현하면 양성자가 그러면 하나예요. 중성자가 시커먼 게두 개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중성이니까 전자 하나 도는 거를 표현해주면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자, 공유결합이니까 이거 반 쪼개면 원자, 얘는 수소죠. H. 전자 하나만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탄소. 그 다음에, 얘, 질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온.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이온 결합이지. 자, 그런데 XY가 CN이에요. 그럼 원자번호가 얘 6이고 7이니까 전자가 13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개예요 전자 하나를 받았네요. 마이너스 일. 얘는 플러스 일이 돼야 돼. 그러면 나트륨이 되겠네. W, X, Y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N은 1이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는 X가 가장 크다. X는 탄소야. 근데 질소가 더 크죠? 탈락.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네온을 제외한 이지기 원소를 나열을 했어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가 산소보다 큰 원소 이거는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크면 큽니다. 그럼 산소보다 큰 거는 F밖에 없죠. 한 가지. 그 다음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 이거는 뭐 애워야지. 이렇게 따지는 거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F, 네온도 있지만 여기서는 뺐죠. 자 그러면 붕소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질소보다 작은 원소의 가지수. 베릴륨, 탄소, 산소 세 가지네. 두개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 2 3 주기 원소예요. 구조식. 구조식에는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옥택규칙을 만족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17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F, CL인데, 그 중에서 X가 부분적인 양전하니까, 얘가 CL이고, 얘는 F겠네요. Y가 F. 그럼 X는 CL, CL. 그럼 여기도 옥텟 만족하는 전자쌍 표현해주면 비공유 두 쌍. 그러면 산소가 되겠지. 자, X는 CL이다. 맞죠? 전기음성도는 Y. Y는 F고 Z는 산소예요. F가 제일 큰게 맞죠. Z2, Y2 Z는 산소니까 산소에 Y가 F가 붙어있네요. 그러면 산소, 산소 무극성 공유결합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이거는 여기에 얘를 첨가하고 여기에 얘를 첨가한 거나 아니면 요거 처음에 얘와 얘를 동시에 첨가해도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몰농도 부피 곱하면 몰수가 나오지. 여기도 몰농도 곱 부피 곱하면은 몰수가 나와요. 그두 개를 더하면 이제 얘가 된다는 거. 식 하나. 그다음에 요거랑 여기 몰수하고 여기 몰수 구해서 요거 몰수 두 개의 합이 얘가 된다는 거.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계산양이좀 있어서 우리는 네 분을 한번 해 봅시다. 얘 몰농도가 0.1 100ml야. 그리고 얘는 A몰롱도인데 300ml예요. 그거 두 개를 섞었더니 얘가 됐어요. 0.4몰롱도, 부피는 400.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섞었어. 그럼이 몰롱도의 차이의 비는 내분하면 뭐에 반비례? 얘가 지금 몰롱도인데 항상 이 차이의 B를 구하면 분모의 반비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분모의 반비례. 모든 내부는 분모의 반비례입니다. 근데 몰롱도가 부피분의 몰수니까 부피에 대한 반비례 정보야. 그럼 결국 이렇게 부피비가 3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A는 0.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0.1하고 0.5 100, 100 섞으면 평균 내면 0.3이 되겠지. 똑같이 네 분하는 겁니다. 0.1, 0.1, 그다음에 b야. 0.5죠. 그리고 100mm, 100mm니까 이번에는 이 부피 차이 같죠. 1대1로 요렇게 요렇게니까 그럼 b는 0.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을 봅시다. X몰농도 10ml에 물을 넣어서 100ml가 됐어요. 그러면 10분의 1 물켜지죠. 0.1X 거기서 만든 수용액 40ml니까 얘도 0.1X 0.1X 곱하기 40 해주면 40, 여기 미리몰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H플러스하고 OH마이너스 물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0.2몰농도짜리 20ml하고 같아야 돼요. 곱하기 20, 이렇게 그래서 지울 거 지우면 이 0.1, X는 1이 나오네요. 틀렸네. 그리고 니은은 몰농도를 아는 용액이 들어가요. 이게 뷰렛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기억을 200mm로 달리하여 과정을 반복하면 얘를 200mm야. 그러면 10mm가 100mm가 될 때보다 10mm가 200mm가 되면 더 묽혀지는 거죠. 몇 배? 두 배. 그래서 얘는 0.05X가 됩니다. 여기가 0.05X. 그러면 당연히 얘 농도는 같으면 이 부피가 어떻게 돼? 반토막 나겠죠. 그래서 10이 되는 거지 40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일단 개수를 맞춰봅시다. 탄소가 원자가 4개야. 그러면 4개. 그 다음에 수소는 12개니까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럼 산소만 이제 8, 6, 14야. A는 7. 이렇게 해놓고서 반응비가 2대 7인데 요거 몰수로 바꾸면 분자량 30 나눠주면 1몰이에요. 그런데 반응 후에 CO2하고 H2O만 있어. 다 반응해야 돼. 그럼 이게 2대7이니까 얘 1몰이면 얘는 3.5몰이 반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탄소는? 탄소 원자가 2몰이야. 여기에는 탄소 원자가 없으니까 얘가 2몰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W는 분자량 44니까 88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V는? 전체 부피가 4.5. 여기가 4.5야. 그리고 CO2는? 얘는 액체니까 빠지죠. 2. 얘두배 해주면 V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V, W 다 구해봤습니다. 자, 9번을 봅시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 고체를 넣으면 시간에 따라서 고체는 용해 되죠. 그래서 얘는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온화된 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동적평형, 용의평형 상태가 여기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형까지는 어떻게 돼?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1보다 작다. 용의 속도하고 석초 속도가 같으면 이거는 동적평형이지. 근데 이전이에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0.5N이 나오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NACL이 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는 NaCl이 있어. 얘 고체가 녹으면 Na+, 수용액, Cl- 수용액.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1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대1이야. 요거랑 얘가 1대1이야. 그럼 얘랑 얘도 1대1이죠. 남아있는 거하고 용해된 거하고 1대1이야. 그러면 여기서 n 몰이면 분모가 0.5n. 그 다음에 분자도 0.5n. 이렇게 돼서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t에서는 이제 여기서 용액 평형이니까 여기서는 좀더 감소하게 되겠죠. 0.5n이 감소. 얘는 0.5n보다 증가. 그래서 0.5n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 3t에서 0.5n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2주기 XYZ. 그럼 여기서 Z는 다 쪼개 보면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러면 얘는 질소. 얘는 F가 되겠네. Y가 F야. F-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X는 전자 하나를 잃어야 되겠죠. Y는 F이다. 맞습니다. Z2. N2는 3중결합이 있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X는 금속이니까 고체에서 전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XY는 이온 결합이죠 고체 상태에서 전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습니다 자 11번을 봅시다 기억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1분의 2인지를 확인해 보면 M이 있어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2가 있는데 존재 비율이 7대1이에요. 7대 75대25야. 그러면 3대1이죠. 3대1. 그럼 평균은 1대3에서 만들어지겠지. 전체가 2차이 나니까 여기다 0.5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0.5 곱해주면 n 플러스 0.5가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중성자 차는 m 2 y랑 m y는 양성자 수와 같으니까 이 질량 수 차이가 중성자 차이에요 원자 하나당 2니까 원자가 2개 있네요 그러면 4가 돼야 되겠지 탈락입니다 자 a하고 b c의 크기 그거는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면 만약에 a가 50%그 다음에 C는 없고 B만 있다고 칩시다. B가 50%야. 그러면 평균 되면 어떻게 돼? 24.5예요. 그런데 지금 26자리 X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만 50%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합쳐도 평균이 24.3이면 얘보다 작죠. 그럼 이쪽에 퍼센트가 더 커져야 되는 거지. 50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제 금속 반응 관련된 문제네요. 처음에 용액의 총 전하량이 N은 떼어버리면 10이에요. 플러스 10. 여기에 비 고체를 넣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온이 생겼어요. 요게. 그럼 얘가 총전화가 플러스 9만큼 반응해가지고 이온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중에서 플러스 9가 반응해서 금속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얘가 1가니까 9개가 반응한 거지. 구몰이 반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넣어서 충분한 C야. 모두 이온들이 고체로 석출됐어요. 그러면 여기 용액의 총전화는 보존되어야 되잖아. 플러스 10으로. 그럼 여기도 10이 나와야 돼요. 그럼 M은 2네요. 나에서 B 고체는 얘는 이온이 됐으니까 산화됐죠. 그럼 환원제네. 탈락. X는 9. 그리고 M은, M은 2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판을 정리한 후에 다시 또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두 개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 있는 p 오비탈 수 13족부터 15족까지 2 3 주기 그러면 해당되는 게 붕소 탄소 질소 그다음에 알루미늄 Si 인 그냥 나열하는 게 빠르죠. 그러면 이제 전자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붕소 예를 들면 그냥 배치를 해도 돼요. 1s에 두 개, 2s에 두개 e p의 하나.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다 배치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따져 주면 됩니다. 5에서 홀전자 수를 빼 주면 돼요. 그러면 4가 되죠. 그 4는 전자를 이제 다 채운 오비탈 수입니다. 근데 전자 수가 4니까 이걸 2로 나눠 주면 이제 오비탈 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에서 홀전자 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전자 2 개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 그러면 2가 되겠죠. 어차피 얘네들은 p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전자 두 개를 못 채우죠.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그럼 같은 2 2. 그다음에 여기 전자 하나 들어가면 2p에 하나니까 이거 하나. 여기에 더 추가돼도 2p에 두 개면 이제 오비탈 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3 이렇게. 알루미늄은 번호 예, 13이야. 어떻게 따지라고? 홀전자가 하나니까 빼면 12죠. 전자가 두 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야. 12가. 전자수가 12개니까 2로 나누면 오비탈 수는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6. 그 다음에 P 오비탈 수. 2P에 전자 6개니까 3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뭐 3S 두 개, 3P에 하나. 여기 하나 추가네. 그럼 4개. Si는 하나 더 추가죠. 5개. 예, 여섯 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주면, 어, 1짜리, 일자리, 1짜리하고, 요거 6분의 4, 6분의 5. 그럼 4대, 5대, 6이 되죠. 근데, Z가, 홀전자가 두 개니까, 탄소가 선택이 됩니다. 탄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SI. 기억, 홀전자 수는 1. 맞습니다.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는 13, 14니까 탄소는 뭐 2주기여서 Y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X가 알루미늄이야. Z는 탄소. 그러면 금속 알루미늄이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14번을 봅시다. 중심 원자에 결합한 Cl의 수가 1, 2, 3이야. 그럼 어떤 원자에 Cl이 3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결전자쌍수가 4야. 그럼 하나 더 뭔가가 결합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탄소가 돼야 돼요. 탄소에 F가 끼어 들어가면 되겠네. CF 어떤 놈이 F고 어떤 놈이 탄소인지는 몰라요. 근데 YZ가 f c 면 F시면 나머지 하나가 산소야. 그러면 나머지가 X니까 얘가 산소네. 산소 그 다음에 Cl은 하나. 공유 전자 쌍수는 두 개. 그럼 이거 F라고 잡으면 되죠. Y가 F, Z는 C. 그럼 X가 산소고 Z가 C면 요거 Cl이 두 개. 결합하고 공유 전자 쌍수는 4가 되려면 산소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네. 가의 분자 모양은 요거 산소랑 F랑 Cl. 구분형이죠. X는 산소, 맞습니다. b 0유 전자 쌍수는 나와 다가 같다. 나에서는 CL이 3개, 셋, 산소 2개. 그러면 8개죠. 다는 일단 CL만 3개니까 9, F도 3이니까 12. 같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서는 1g당 전체 분자수 이 전체 분자수를 부피로 바꿀 수가 있죠. 기체일 때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1g당 부피는 뭐가 떠올라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떠오르죠. 밀도의 반비례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니까 분자량을 MW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순수한 물질은 그냥 분자량이고 혼합물질은 평균 분자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량 한번 따져 보면 얘 N이 14니까 28, 32, 60이네요, 이게. 그다음에 NO2는 얘 14, 32, 46이네. 그럼 요거는 N2 28에 16이면 44야. 얘 분자량은 60인데 얘는 평균이 46, 44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1 g 당 부피가 분자량의 반비례니까 분자량이 큰 놈이 값이 작게 되겠네요. 3n 그다음에 4n 이렇게.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돼? 분자량은 4대 3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62 분자량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15 곱해주면 되겠네 얘는 45가 됩니다. 45. 얘 분자량이 46이고 얘는 44인데 평균 45가 되려면 1대1로 섞여 있으면 되죠. 그리고 얘가 2부일 때얘 부이면 이거 2대1로 표시해주면 되죠. 그래서 가에서 N2O2의 질량은 1일 때 60이라고 잡으면 나에서 N2O는, N2O는 44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봅시다. n이 1인 오비탈에 1s밖에 없으니까 전자 3개는 안 되죠. 모순. 그 다음에 n이 2면. n이 2면 es에 2개, ep에 1. 그럼 1s에 2개까지 채워준다면 전체 전자가 6개가 안 되죠. 여기서는 6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n은 3을 이제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3s에 전자 두 개를 채우겠죠. 그리고 3p에 하나 채우면 여기를 만족해요. 그 다음에 앞에 것도 한번 채워주면 전자가 6 개인 거. L이 어떤 놈이 전자가 6 개야? 빵인 놈이죠. 빵. 이렇게. 그래서 더하면 3이 됩니다. 자 17번을 봅시다.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 cr 얘가 마이너스 인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인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1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6 얘가 빵. 산화수 바뀌는 게 얘네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은 얘가 3이 증가했어요. 산화됐어. 얘는 1이 감소했죠. 근데 원자가 얘가 2개야. 그러면 2개를 먼저 맞춰 놓고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전자 이동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주면 같겠지. 여기 원래 2가 있었으니까 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F는 전하량 총합 빵으로 반응 전 전하량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8. 그럼 여기서 반응후는 마이너스 4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추가돼야 돼요. 그게 요거니까. 얘는 중성이어서 얘는 4가 됩니다. 그러면 H 4개니까 C는 2가 되겠네. 그래서 그냥 요 값들을 구해주면 되겠네. A랑 B는 두개더 하면 8. F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18번을 봅시다. 자, 몰농도 구해 보면 OH-의 몰농도는 부피가 10대 1이에요. 그러면 몰수를 부피로 나눠 주면 몰롱도 B가 나오겠죠. 10의 4승 대 1, 이렇게. 몰롱도가 OH 마이너스가 큰 쪽이 NaOH죠. 여기는 HCl. 그러면 이거는 OH 마이너스의 몰롱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H 플러스의 몰롱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OH 마이너스의 몰롱도 B를 아니까 여기서 OH 마이너스의 몰롱도는 어떻게 돼? 요두 개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분모는 100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oh 마이너스를 구했어요. 그럼 요거랑 요거의 관계가 여기에다가 10의 4승을 곱해주면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의 4승, 10의 4승을 곱해주면 그러면 100a분의 100A분의 10에 마이너스 10승이 되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A의 제곱은 10에 마이너스 12승. A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가는 NAOH죠. PH는 자, A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면 POH가 6이에요. 그럼 PH는 8이 되겠죠. 자, 얘는 C의 마이너스 6승 곱하면 C의 마이너스 4승이야. 그럼 pH가 4니까 POH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지. 는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봅시다. C의 질량이 22W로 같아요. 그럼 반응비가 같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C 질량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22W. 자, 그러면 1대 1 반응인데 얘가 다 반응하면 한계 시약이라면 여기도 똑같은 양이 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40W가 없으니까 절대로 한계 시약이 안 되지. 얘가 다 반응해. 그럼 7W일 때 생성물이 22W. 그럼 여기 22W니까 여기도 7W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비가 나옵니다 7대24 질량비가 7대 24야. 근데 몰수가 살아있죠. 그럼 분자량이 바로 나오네 1대 3. 그럼 분자량은 7대 8이 되죠. 근데 나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남는 놈 그리고 D 질량을 찾아보면은. 얘 A가 7W가 남아요. A가 7W.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4W 반응하면 B가 16W가 남네요. 자 그럼 몰수로 따지면 7대 분자량이 8이니까 요거 7, 8로 만들어주면 몰수가 얘 1몰로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2몰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7로 나눠주면 1몰이야. 그그 다음에 40w는 몇 몰이야? 5몰이죠. 그럼 몰수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찾아봅시다. 나머지는 어떻게 찾냐면, 지금 이 정보 전체 부피분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이야. 그러면 분자에다가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 놔두면 지워져서 부피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2몰이니까 2. 여기는 A가 1몰이니까 1. 그러면 이제 부피가 나옵니다. 5대 6 부피는 리터로 한번 놔둬 볼게요. 지금 얘는 몰수인데 얘는 부피야. 자 그런데 반응 후에 요거 싹다 더하면 뒤에 질량도 알 수가 있죠. 질량 보존을 통해서 뒤에 질량도 한번 구해, 구해볼까요? 여기 14 24면 38W야. 그러면 7W, 22W는 29W에요. 그럼 여기서 9W만 추가해 주면 되겠네. 얘는 반응한 양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9W. 자그 다음에 5리터가 나오려면 얘 1몰하고 요 몰수를 다 더하면 5리터가 나옵니다. 다 더하면 여기도 얘네들 다 더하면 6리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같아, 얘가 같아. 그럼 요 차이가 1몰인데 이 차이는 1리터예요 아, 리터를 그냥 몰수로 표현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몰수로 잡아주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6몰이 되려면 얘가 2몰이니까 얘네들 반응한 다음에 생성되는 몰수가 C하고 D는 같아요. 그래서 6몰 중에 2몰을 빼면 3몰을 나눠 갖는 거야. 그럼 얘네들 2몰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몰 반응 한계 시작일 때 C는 2몰이 생기지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를 구했어요 그럼 1대 3대 2대 2야 질량은 질량은 지금 필요한 게 B와 D의 관계예요 분자량 그럼 B는 여기 있네 D의 질량만 W 여기다 놔두면 그러면 요게 바로 그냥 이와 뒤에 분자량 b가 되는 거죠. 얘는 8이고, 얘는 4.5. 그래서 구하는 거다 구해봤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좀 복잡하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의 양이고, 여기는 알자 이온의 양이야. 그런데 액성이 나와있으니까 계산은 거의 없어요. 해석만 잘하면. 요 말이 복잡할 뿐이지. 자 그럼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을 찾아보려면 중성일 때얘 1, 2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얘가 2, 2가 있으면 중성이야. 이거 반응해서. 그럼 중성일 때 얘가 제일 많죠. 그런데 산성이면 당연히 얘가 늘어나면 요 a 마이너스 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일대 4로 놔둬 볼게. 얘가 제일 많은 이온이에요. 그때 이거를 44로 놓으면 이제 봅시다. 얘를 44로 놓으면 중성일 때 얘는 2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산성이니까 얘네들은 b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oh는 4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값들이 b 하고 OH-를 표현해 보면 얘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B+가 OH-는 4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4 1일때 4로 잡았으면 30이면 33인데 B의 양이 10 10이니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A-보다 작아요, B의 양은. OH-도 얘 4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3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많은 게 여기도 요 a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장 많은 거 곱해주면 알짜 이온이 남겠죠.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가 3 곱하면 지울 거 지워 봅시다. 2대 1이네. 이게 알짜 이온의 몰수예요. 분자. 자 그러면 이거. K, 2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K, 2K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야. 그럼 여기서는 산성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2K 뺀 알짜이온의 몰수 여기는 연기성이니까 2K에서 마이너스 3뺀 알짜이온의 몰수가 2대 1이에요. 정리해주면 4K 마이너스 6K를 다시 한번 4-2k. 넘겨주면 6k가 10이네. k는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k가 3분의 5. 우리 ab의 몰농도 b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가 10일 때 이가의 구경꾼이 이 물질의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 10일 때 1이네. 그럼 같은 부피당 이 몰수비가 몰농도 b 예요 a가 1일 때 b는 3분의 5니까 이건 그냥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은 없었어요. 다 무난했기 때문에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